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앞에다 달고 탄기국,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탄기국 앞에서 외쳤습니다. 탄기국에서는 사람을 시켜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짓고 사람들 팔을 비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검토를 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탄기국의 지도부가 이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100만, 200만, 300만 명이 모였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하면 좌파 혁명이 끝나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놈들이 권모, 민모, 김모 같은 놈들이 나와서 계엄령 선포를 막았던 사실을 이제 와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을 살리 못 살리느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이 국민 저항권으로 문재인을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외쳤더니만 또 기어나왔습니다. 기어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방해하는 그 집회를 만들어서 국민 저항권은 안 된다,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면 우리가 다친다, 이것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국방 무너지죠, 경제 무너지죠, 원자력입니다. 그 당시 최병덕 육군 총장은 그 전날 매출을 병력의 2분의 1을 갖다가 내보내고 전차 장갑차의 3분의 1을 창고에 집어넣어서 정비를 하게끔 하고 또 지휘관들을, 전방 지휘관들을 다 바꿔치게 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를 정지하는 이 프로세스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8월 15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광화문에도 이곳저곳에 기어들어와서 국민 저항권 발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놈들이 우리 주변에 리더십을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리 어린 학생이 외쳤지만 자유민주주의 교두보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일 전선에서 이것을 해줘야 될 국회의원 234명의 교두보가 무너졌습니다. 이놈들이 돈을 받아 처먹었던지 약점을 잡혔던지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2016년 12월 9일날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습니다. 박한대리와 이정미와 이런 놈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놈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 돈 받아 처먹고 살인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당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면 한국당 의원들 113명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하십시다라고 외쳐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113명, 이놈들이 야당 국회의원입니까? 여당 뿌락지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이놈들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이 뿌락지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곳에 발길질을 더하는 놈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25 당시에 이 전선이 밀리고 밀리고 하면서
6월 25일 날 내려서 7월달 8월달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낙동강 교두보 대구 북방 20km에 남우동 전투까지 갔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1사단장 백서혁 그 당시에 35세였던가 이 양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서 미국 군인들과 함께 낙동강 교두보 남우동 전투에서 7,600명의 병력으로 2만 1,000명 약 3에 달하는 탱크를 T-34 탱크를 끌고 내려오는 저놈들과 손으로만 싸워서 낙동강 교두보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저 국회가 무너졌고 대법원이 무너졌고 그리고 행정부 23명의 국회군 간첩들이 주사파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청와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뭡니까? 광화문 애국시민 태극기 시민의 교두보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광화문의 태극기 애국시민 교두보만 살아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 귀한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동을 지켰듯이 우리가 이 광화문을 지키고 8월 15일 날 비겁한 놈들 우리가 쳐들어가도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까 그 대학생이 얘기했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청와대를 포위하는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하겠지만 포위해서 저놈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날이 8월 15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돈 2억을 갖고 들어와서 광화문은 내가 접수한다. 옳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부 예배를 주도하더라도 2부 행사는 태극기 부대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당신의 애국자라면 옳습니다. 2억 내놓고 광화문을 접수하여 국민저항권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사라면 당신 정광훈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남우동 전투를 낙동강 교두보를 무너뜨린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중홍 씨, 김한식 목사님, 당신들이 그곳에서 통지를 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및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를 8월 15일 날 만든다면 당신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8월 15일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는 청와대를 포위하여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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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날 행진은 한성주 장군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불상사가 나면 한성주 장군이 감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뒤로 빠지시오. 그리고 국민저항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국민저항권 행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자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제가